지난주 목요일에 스텔라 데이지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챙기는 나라,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챙기는 국가, 그게 사람들에게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 다시 한번 가족대책위원회 허경조 공동대표를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대책위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색업체가 심해 수역에서 유해 일부를 발견한 지 이틀 만에 수색 현장에 철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유해를 발견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정부와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실무자, 외교부 실무자가 저희 가족들에게 발견된 유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3일이 지나도록 외교부와 저희 가족들과 전혀 전화 통화조차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어떠한 상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뭐 요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외교부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도 외교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기사에서는 수색선이 2월 14일부터 10일 동안 1차 수색하고 다시 15일가량 2차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밤 김재동에서 그 최초로 수색선에 있는 실종자 가족 한 분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연락이 지금 막 닿아서 지금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유해가 발견된 후에 수색 현장에서 48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해 수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결정이 나지 않아가지고 현재 우루과이 몬테네비디오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자들도 우루과이에 도착을 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 항공편 예약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ROV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정비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빨리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닿고 저희들하고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심해 수색을 시작을 할 때 정부가 저희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 사고 초기 당시 미확인된 채로 수색을 종료했었던 미확인 구명벌 두 척을 찾아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확인 구명벌 두 척을 확인해 주실 것,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주시고 유해를 추가 수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 가족들의 강한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족들의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사고의 책임은 명백하게 선사한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사는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가 침몰하게 되었던 원인은 날씨 탓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주십사, 이렇게 가족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배가 스텔라 데이지오 하나가 아니거든요. 27척이나 되는 낡은 배들이 아직도 운항을 하고 있고 그 배들이 계속 뭐 발전기가 터져서 불이 나고 혹은 갑판이 갈라져서 분수처럼 물이 치솟고 이런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스텔라 데이지오의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그 유해 수습은 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십니까? 이게 가족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제일 뭐 마음을 쓰시고 계실 테니까. 네, 사실 얼마 전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해 3,000m가 넘는 곳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게 수압이 너무 높아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에어 프랑스 447기 추락했었던 당시를 보면 스텔라 데이지호보다 1,200m나 더 깊은 4,700m 지점에서 심해 수색을 통해서 75명의 유해를 수습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언론 보도처럼 3,000m 넘는 곳에서 유해 수습이 안 된다면 에어프랑스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끝까지 노력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죠.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사에서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선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인 회사. 일단 선사 사장은 처음부터 영업적인 자신들은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심해수색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 심해수색을 하고 싶은 쪽에서 돈을 내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해수색에 드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회사는 가난한 회사가 아니에요. 스텔라데이즈 호 침몰로 받게 되는 선체 보험금만 4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심해수색에 들어간 비용 전부 다 해서 48억, 48.3억입니다. 네. 선사가 받게 되는 보험금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 선사가 나중에라도 충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나서 주셔서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선사에 그 책임을 물어달라. 선사가 지금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예, 저희가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돈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네. 그죠? 사실 가족들한테 뭐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받고 끝냈을 거였으면 2년 동안 이렇게 길바닥에서 힘들게 싸우지 않았죠. 저희는 돈보다도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내 동생이 못 돌아오는 이 상황이 만든 사람들 책임지게 해달라고요. 저희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얘기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돈 그거 뭐라고 그죠? 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잘 들었고 저희들이 그 사실은 생방 도중에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에, 지금 넣었습니다. 오늘 급하게 넣은 것은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게 조금이라도 유족분들에게 또 이런 일을 당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실종자 가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분들에게도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신 다른 유족분들에게도 함께 위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종자 가족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